필요 이상으로 모으려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물건 때문에 공간이 좁아지고 간신히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해 좀 더 가지고 싶어 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된다. 많은 물건과 돈, 친구, 값비싼 물건, 풍부한 지식을 갑옷 대신으로 생각하여 나약한 자신을 감추려 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갑옷을 걸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스트레스도 쌓인다. 마음에는 응어리가 생긴다. 따라서 무거운 갑옷은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 갑옷을 벗는 작업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으지 않는 연습이다. 인생은 홀가분한 것이 가장 좋다. 노노에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다는 말이 있다. 두뇌 회전이 지나치게 빠른 사람이나 너무 느린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필요한 만큼의 금전이 있다면 그 이상은 불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유하면 돈을 목적으로 삼는 무리들이 모여들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없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생활이 불안정하여 안심할 수 없다. 그야말로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은 것이다.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도 몸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다. 돈, 물건, 사람은 적당한 양을 소유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소유는 족쇄가 되어 활동을 둔화시킨다. 돈, 물건, 사람에 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본 뒤 너무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이는 노력을 해보자. 우리는 무엇이건 일단 손에 넣으면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많은 물건을 손에 넣으면 집착하는 대상의 수가 그만큼 증가한다. 대상들에 사로잡혀 혹시 없어지지는 않을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누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게 된다. 모으지 않는 생활이 자유로운 인생을 만들어준다. 욕망이 잇따라 끌어오르면 그 욕망에 대응하느라 마음은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만을 소유하고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방해받는 것이 없는 상태가 곧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새가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롭다면 불안이나 공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일상에서 아무런 불안도 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경우는 넓은 공원, 해변, 우뚝 솟은 산들을 바라볼 때다. 청소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제거하는 것. 청소를 하는 도중에는 단순히 쓸고 닦는 데 몰두하고 있을 뿐이지만 깨끗해진 이후에 느끼는 상쾌한 기분은 유난히 특별하다. 나는 이 상쾌한 느낌을 맛보기 위해 청소를 한다. 가능하면 자신의 방에 물건을 적게 두고 공간을 단순하게 해두어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줄이는 데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아무리 버리고 줄여도 인연의 힘은 남는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탐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하지 않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는데도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탐내는 것은 마음이 어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물건은 꽤 그럴싸하게 보인다. 필기구, 시계, 액세서리, 다이어리, 가방 등 손에 익숙해진 물건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유욕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것은 물건 자체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똑같은 물건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자신에게 어울리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만약 친구의 물건에 욕심이 생긴다면 우선 자신에게 어울릴지 그 물건의 가치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물건으로 자기다움을 표현하는 행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 전에 물건의 가치에 뒤지지 않는 자신부터 만들도록 하자. 허영이나 허세는 열등감에서 나온다. 마음속에 스스로의 단점을 의식하는 자신 이외에 장점을 이해해주는 또 한 명의 자신을 갖춰두면 삶은 훨씬 편안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받아 넘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이라면 한쪽 말만 들어서는 진상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하자. 올바른 견해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 해야 할 일은 담담히 처리한다. 헤밍웨이는 함께 식사를 한다면 8명까지라고 말했다. 8명까지는 한 가지 화제로 뭉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상 사람 모두를 친구와 그 외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듯 먼 듯한 관계로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다. 몇 명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눌 수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친구 때문에 힘이 든다면 친구의 수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친구의 수가 적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이 정도면 됐어.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부족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면 우선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 하고 장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눈길도 부드러워진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한다고 자신이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자신의 장점은 굳이 내세우고 자랑할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지 말라. 이 말이 천년 이상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여 자신을 우위에 놓으려 하거나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는 추한 모습을 보여 덕망을 잃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성내지 말고 지적하라. 지적하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화내다는 흥분해서 기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으로서 성을 내거나 화를 내므로써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대처 방법은 지적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바람직한 대처 방법을 선택하자. 어떠셨나요?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잖아요. 일본 승려가 쓴 책이었는데요. 그분의 모으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때 한창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신경이 과민하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뭐 생각을 줄이자 이런 붐이 있었는데 또 몇 년 사이에 이제 그걸 그냥 인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걸 더 장점으로 여기는 거죠. 더 섬세하고 지금 같은 감수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게 미니멀리스트,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인 승려로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과거에 집착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반추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다. 그냥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마치 본투비 미니멀리스트였던 그런 분들처럼 맥시멀리스트를 지적하는 미니멀리스트들도 가끔 보이는데 확실히 연륜이 있으신 분들 책을 읽으면 편한 게 그분들이 다 겪었잖아요. 약간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남들보다 깔끔하고 집착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인간관계도 난 뭐 미련 없어. 너는 뭐 그런 걸 질투해. 그런 거 추해 보여.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퍼부어버리는 내용 있는 책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단호하고 그런 거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와, 이 사람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따라해보면 내 인생대로 바뀔 것 같아. 근데 극단적인 건 항상 저는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해 겪어본 사람들의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가 조금 더 신뢰가 가요. 왜냐면 후회가 조금 덜하니까요. 물론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발전하겠지만 저는 요즘 인간관계도 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서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주고 그리고 물건도 자기 취향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주고 솔직히 미니멀리스트가 되게 쉬웠던 경우에는 아마 쇼핑 예전에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미 물건을 많이 사봤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조금 더 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거나 하나만 남기는 게 되게 쉬운데 사실 본인에게 이렇게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옷이든 뭐 생필품이건 가전제품이건 정말 나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미니멀리스트였던 분들이 가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에게 투자를 여러 방면으로 해보지 않았어서 뒤늦게 이렇게 좀 미련이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게 그냥 흰 방에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 하나만 있고 물건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미니멀리즘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각자 다 서로 추구하는 서로 마음이 편하고 평온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체가 미니멀리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미니멀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